이렇게 아마 조만간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로 늘어날 텐데 지금 이네이블 해가지고 선택 사용할 수 있는 게 실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게 세 개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개로 제한되어 있고 UX가 좀 불편해요. 네. 막 사용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면 익스피디아를 갖다가 플러그인즈 이네이블 시켜가지고 뭐 미국에 4박 5일로 뭐 로스앤젤레스 네. 여행을 간다 그러면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 투어 여행사에서 놓는 네. 결과물하고는 조금 챗GPT가 이제 표까지 왔지만 여전히 구글에서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네. 구글이 아직은 강자처럼 보이거든요. 네. 작가님께서는 뭐 구글이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챗GPT가 성장하겠지만 구글 역시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어떨지 모르겠다인 건가요? 아직까지는 네.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네. 조금 펀치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뭐 치명 타는 지금 아직 날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아이도 지금 90%대의 검색 엔진 마켓샤를 유지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뭐 5월달 데이터를 보더라도 네. 아직 구글의 아성이 지금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구글한테는 지금 틈이 보인 거거든요. 그 구글은 검색 결과를 여러 개 보임으로 인해서 네. 클릭하고 또 검색 결과 보이면서 광고를 붙이고 네. 하는 모델로서 지금 이렇게 성장했고 이게 거의 60%가 다 이쪽 부분에서 네. 되는 거고 이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강력하게 지금 들어온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조금 마켓샤가 증가한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빙도 지금 광고 모델을 그 답을 내면서도 한 뭐 세 개 네. 정도, 네 개 정도, 다섯 개 이건 뭐 정하기 나름인데 베타 버전에서 네. 보여주고 있거든. 이런 광고 모델로 지금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구글의 수익원이 지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구글도 지금 바더라고 네. 해서 지금 챗GPT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네. 냈는데 바더에도 앉아 광고 모델을 붙여야 되죠. 네. 그 질문을 했는데 답을 바로 보여줬는데 광고 모델을 어떻게 나이스하게 붙이느냐가 지금 관건이죠. 어떻게 이걸 광고를 잘 거부감 그렇죠. 없이 붙일 거냐 이 문제다. 근데 이쪽으로 하는 게 트렌드인데 네. 그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클릭함으로써 노출되면서 광고 효과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답을 해가지고 붙이는 것들이 좀 작을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광고 모델을 많이 붙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답을 찾아내겠죠. 네, 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빙도 만만찮게 지금 도전해 오는 거고 네. 이 광고 모델 쪽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관건이고 또 지금 또 새로운 격전지가 되는 게 이미지 부분 네. 하고 또 동영상 부분이거든요. 검색을 해서 뭐 이미지 동영상 바로 멀티모달 쪽으로 되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여줄 거고 또 그걸 또 어떻게 광고 모델로 엮어줄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바드를 저 써봤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챗GPT보다는 한참 아니긴 하더라고요. 저도 뭐 바드도 쓰고 빙도 쓰고 챗GPT, 네. GPT4를 쓰죠. 네. GPT4의 플러그인즈까지 다 쓰고 네. 있는데 네. 저는 아직도 지금 챗GPT 훨씬 낫더라고요. 또 길게 쓰주는 것도 바드나 빙은 좀 짧게 쓰잖아요. 네. 그리고 내용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네, 저도. 예, 그중에 챗GPT가 아직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GPT4잖아요. 네, 네. GPT1이 있었거든요. 네, 네. 2가 있었고 네. 3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스트럭트 GPT가 있으면서 인간이 좀 개입하면서 좀 편향성하고 한각을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챗GPT가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또 인간의 피드백이 좀 더 강화된 모델을 하면서 GPT4가 나왔거든요. 네. GPT-5가 조만간 나오겠죠. 네. 올해 안에는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내년 초에는 나올 텐데 GPT-5에는 진정한 멀티모달 기술이 들어갈 거고 지금 플러그인즈가 조금 사용하기 불편하거든요. 네. 그 플러그인즈를 지금 뭐 수백 개 아마 조만간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로 늘어날 텐데 지금 이네이블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실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게 세 개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개로 제한되어 있고 UX가 좀 불편해요. 네. 막 사용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면 익스피디아를 갖다가 플러그인즈 인앱을 지켜가지고 뭐 미국에 4박 5일로 뭐 로스앤젤레스 네. 여행을 간다 그러면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 투어 여행사에서 놓는 네. 결과물하고는 조금 떨어져요. 그 우리 지금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네. 결과물 정도까지는 좀 UX가 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챗GPT의 플러그인즈도 정말 좋은 기술인데 이것도 할 일이 많다.
이거 어떻게 붙일 거냐, 어떻게 편리하고 어떻게 좀 쉽고 어떻게 이제 좀 실생활에 연결될 수 있는 그 포맷으로 놓는 게 아마 오픈 AI에서도 아마 굉장히 열심히 지금 숙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ChatGPT 등장으로 어쨌거나 가장 경쟁 위기감을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카카오 같거든요. 네. 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우리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게 있나요? 했죠. 작년 이후부터. 그게 하이퍼 글로벌 X를 활용해서 서치 GPT한테 GPT라는 용어를 오픈 AI에서 함부로 못 쓰게 했거든요. 네. 브랜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붙였기 때문에 아마 허가를 맡으면 쓸 수 있는데 네. 뭐 허가를 해줄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GPT라는 용어를 안 쓸 수도 있죠. 근데 서치 GPT가 이제 나온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GPT가 나와야 돼요. 카카오에서도 지금 아수업이라고 지금 카카오톡에 친구 네. 해서 지금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데이터는 아직 2021년 9월달 데이터까지만 돼 있는 거고 또 그림 그리기도 좀 되긴 되는데 이미지 생성도 되긴 되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수준이고 ChatGPT 수준으로 몇 달 전에 다다음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네. 접속자가 너무 많이 폭주하는 바람에 좀 클로즈했죠. 그것도 지금 하반기엔 다시 열어야 되고 카카오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가 더 열심히 해야죠. 검색 엔진 네, 마켓셰어가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네, 네. 구글 쪽에 마켓셰어가 좀 올라가는 면이 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빙도 지금 새로운 경쟁자로 됐기 때문에, 하반기 서치 GPT를 어떻게 론칭하느냐가 네이버의 향방을 가름지는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뭐, ChatGPT 말씀하시면서 뭐, 초개인화가 될 것이다. 라고 네. 이제 말씀하셨는데 ChatGPT가 뭐 좀 더 많이 발전해서 뭐 11, 12까지 갔어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요? 상상을 좀 해보자면 개인 생활과 관련된 쪽으로 많이 내려올 겁니다. 네. 저는 그 크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안드로이드 로봇하고 결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로봇이 지금 테슬라 쪽이 굉장히 좀 앞서 있는데 테슬라 봇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2만 불에 론칭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한다 그랬거든요. 왜 2만 불이겠어요? 2만 불이라는 것은 인간을 대체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인간의 우리 최저 임금을 연간으로 따지면 네. 2만 불이에요. 네, 네, 네. 이걸 대체하겠다고 지금 착정을 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인간의 일자리를 뺏겠다는 나쁜 의도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왜냐 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인구가 계속 줄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걸 대체하고 또 24시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불평불만이 없지 않습니까? 아프지도 않고. 그쵸. 그래서 네. 테슬라 봇을 이제 시연할 때 보면 생산 현장에서 막 이렇게 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막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액추레이터를 굉장히 줄였어요. 그 대량 생산 할 겁니다. 네. 2만 불에 맞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로봇 시장도 좀 재미있는 게 네. 이 2만 불에 맞추는 작업들이 다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렌탈 서비스들이 이제 활성화될 거예요. 그냥 빌려주고 쓰십시오. 그냥 매달 돈 주시면 됩니다. 네. 그것도 철저하게 한 명 임금 비율을 아마 맞출 겁니다. 최저 임금 수준을 다 맞춰가지고 그 이하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춘 로봇이 아주 많이 등장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로봇에 ChatGPT가 장착이 되면 그냥 또 다른 친구, 또 다른 척척박차가 옆에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거고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기술이 장착이 돼서 네. 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도 해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그걸 안드로이드 로봇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전용 기기를 통해서 음성으로도 발산이 되고 그 전용 기기나 로봇이 인식 기술을 통해서 습득한 걸 또 이렇게 러닝해서 네. 인간한테 들려주고 네. 그런 모습들이 될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진짜 지금도 우리 식당에 가면 이제 서빙 로봇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렴하게 저는 그 인건비보다도 더 저렴하게 저는 네네. 렌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진짜 단순 작업부터 서서히 이 직원 쓰는 차라리 뭐 아까 말 안드로이드 로봇을 쓰겠다 네.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보완을 해주는 보완할 것도 수도 있고, 있고 네. 대체할 수도 사라지는 있고 사라지는 것도 있고 네. 그럼 ChatGPT의 한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할루시에이션 이슈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 개인정보 지금 ChatGPT
4부터는 입력한 것들을 갖다가 다시 학습을 못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고 네.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설정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플랜부터 입력한 것을 학습에 사용하지 말라고 해버리면 학습을 사용 안 해요. 그걸 확실히 지키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지만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의 금융회사라든지 한국의 대기업들도 ChatGPT 사용하지 말라 하다가 뭐 회사의 기밀 같은 것만 집어넣어가지고 답변한다고 네, 네. 그 기밀들이 다 오픈AI로 난동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개인정보 그리고 기밀정보 그리고 또 사생활정보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답을 척척 잘해주지만 오답이 아직도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짜 정보 생성이 너무 심해요. 저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입력해서 의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크게 지금 우려가 되는 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 내년에 지금 총선이 있고 네. 미국은 내년 연말에 대선이 있거든요. 네. 이때 과연 어떤 정보들이 쏟아져 나올지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아직 지금 규제가 법적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 또 그렇고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은 다 토의하는 수준이고 뭐 가이드라인 정도 제시한 정도지 그걸 어겼다 해가지고 지금 바로 이렇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구속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 AI로 만든 생성 AI로 만든 게 지금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게 지금 답변이 아직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확실하게 지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한국 정부도 지금 TF가 구성이 돼서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릴지 9월달까지 10월달까지 내놓으신다고 돼 있지 이걸 법제화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총선과 대선은 당장 내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정보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럴싸한 가짜 정보들이 막 나올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ChatGPT의 한계, 문제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고 윤리적인 부분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겠네요. 네, 점점. 아, 그렇죠.